자, 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요 네스킥 초콜릿 맛인데,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는 이유가 이거였어요. 저 때는 이렇게 스틱형도 없었고 플라스틱 통에다가 넣어갖고 다니면서 애들이랑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나눠주면서 꼭 아침 조회하고 꼭 그거 먹는 재미에? 그거 먹는 맛에? 그것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. 그리고 뭔가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니까 옛날 막 장난감들이 생각나요. 여기 막 피카츄 스티커도 있고 막 뒤에 장난감들 되게 많거든요. 보시면은 여기 막 파워레인저도 있고 막 심슨도 있고 미키도 있고 짱구도 있고, 제가 이런 것들을 진짜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막 옛날 생각하면은 되게 좋거든요. 뭔가 막 그때 그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안 사주셔갖고 한이 된? 그래갖고 이런 거 모으는 취미가 지금도 있어요. 흔히 이런 걸 어덜트라고 하죠. 자, 뭐 어찌됐든 저는 우유에다가 네스킥 한 포 넣어갖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스킥 요거 먹는 게 위에 뚜껑만 딱 잘라갖고, 우와, 지퍼팩이 생겼네? 우와, 오늘 지퍼팩이 있어요. 이거 한 포를 몇 번에 녹아 먹나? 이거 딱 우유 팩 딱 찢어갖고 위에다가 휘리리리 부어버리면 되거든요. 그리고 숟가락이 필요한 게, 그 이거를 저어서 먹다 보면 위에 알갱이가 떠요. 그거 떠먹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. 자, 뭔가 그 지금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갑자기 MT가 생각이 나네요. 대학교 MT가. 숟가락으로 한 입씩 콜짝콜짝 먹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.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면서 막, 제가 말씀드린 게 요 알갱이들이에요. 이거를 살짝 떠갖고 진짜 맛있다 이거. 와, 아,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우유가 맛 없어져요. 역시 우유 딱 한 컵 정도에는 딱 한 포가 적당한 것 같아요, 양이. 우정 초코 우유? 어릴 때는 그 음식들보다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어린아이의 몸보다, 어릴 때는 지금의 몸보다 작으니까 뭘 먹든 되게 크게 느껴졌거든요. 지금 뭔가 요 시계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이네요. 님들 저 먹고 있는 거 맞아요? 이거 텔레비전 보면서 먹으면은 한 해리포터 1부터 한 5편까지는 보겠는데요?
왜냐면은 한편볼때한 1리터 정도 먹잖아요, 우유를. 그리고 먹다 보면은 이따가 엑기스가 나오거든요.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. 역시 숟가락은 작아야 돼. 둥둥 떠다니 사람 딱 잡아갖고. 아. 위에 막 가루가 이렇게 뭉쳐있지 않은 거 먹으면 이렇게 돼요? 살이 걸려요? 밑에 담은 요런 거. 역시 아뭐 제티도 있고 막 다른 것들 위에다가 타 먹는 거 많은데 오리지널은 역시 네스킥. 옛날에 그 쇠통 기억나는 분들 계세요? 그 네모난 철로 돼 있는 통인데 그 위에 동그란 뚜껑이 있어서 그걸 딸라면 숟가락으로 딱 찍어서 띵 했었어야 돼. 제가 그거 먹었었어요, 제가. 친척 이모가 외국에서 사다 주셔갖고. 아, 너무 취하는데. 아우, 추워. 이거 되게 이쁘지 않아요? 막 우유랑 초코랑 이렇게 막좀 예술적이지 않아요? 그쵸? 좀 추상화? 이제 보인다 보인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엑기스라는 게 밑에 보시면은 요거 밑에 시꺼먼 부분 있죠. 이것 때문에 이따가 진짜 진해지거든요. 지금 섞으면 안 돼요. 이제 보시면은 보이시죠? 이렇게 조금만 섞어주면은 색이 현저히 진해졌어요.
우리 볶음밥 먹고 마지막에 남은 걸 이렇게 먹잖아요. 진짜 맛있지. 야, 너무 추워서 지금 말이 잘안 나오는데. 이거 우유 좀만 더 있으면 이렇게 해 먹어야 되는데 우유가 없어요. 이제 하루 학교에서 나온 우유는 한 개였으니까 아쉬워도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덕분에 옛날 학창 시절을 추억하면서 우유 한잔 했습니다. 안녕.